농구 이야기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무료 VPN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외 사이트를 접속하시다 보면 속도가 들쭉날쭉 불안정하여 인터넷 서핑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를 접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예 연결 자체가 끊어져 오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료 VPN 프로그램은 보안 또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컴퓨터가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도 발생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속도와 보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세계 최고의 VPN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노드 VPN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독립 IT 보안기관에서 실행한 AV 테스트라는 VPN 속도 측정 테스트에 따르면 타 경쟁사들보다 거의 두 배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1위 노드 VPN. 구글과 네이버에서도 가장 빠른 VPN이라는 키워드를 획득할 정도로 정말 자타공인 최강의 속도를 자랑하죠. 노드 VPN의 속도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무려 60개국의 5,400대 이상의 서버로 연중무휴 24시간 지원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빠른 VPN 서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이 해외 OTT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영상도 있는데 영상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경우 100Mbps 이상의 인터넷 속도가 필요하지만 노드 VPN을 이용한다면 속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 접속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해킹과 같은 보안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노드 VPN은 모든 온라인 트래픽을 암호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농구 영상 시청에도 매우 유용한데요. NBA 라이브 스트리밍 구독권인 리그 패스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선 11만 3천원이지만 노드 VPN을 사용해 튀르키예로 접속 후 리그 패스 프리미엄 가격을 확인하면 우리나라 돈 약 3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을 소개드릴 건데요. 기존 60% 할인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지만 현재 신년 할인가가 적용되어 구독자분들께서는 62% 할인에 1개월 무료로 노드 VPN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이지만 30일 내로 환불까지 가능하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제 버벅거리거나 끊기는 불안정하고 답답한 VPN과는 작별 인사하시고 한 달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세계 최고의 속도와 완벽한 보안까지 자랑하는 노드 VPN의 속도와 품격을 지금 바로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은 평균 신장 198cm를 자랑하는 NBA 무대에서 고작 180cm가 갓 넘는 키로 무려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가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 NBA의 혜성처럼 나타난 이 선수는 그 어려운 걸 해냈죠. 공식적인 신장은 183cm라고 알려져 있지만 농구화를 벗고 잰 키는 178cm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구 선수 치고는 굉장히 작았던 선수. 하지만 농구는 심장이 아니라 신장으로 하는 것이라는 NBA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도 남겼던 선수. 그는 바로 The Answer, 답사마 앨런 아이버슨입니다. 1975년 6월 7일 미국 버지니아주 햄프턴에서 태어난 앨런 이제일 아이버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꼬마 아이는 홀어머니 앤 아이버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여동생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죠. 어린 시절 집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고 학교 생활에도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아이버슨은 결석을 밥 먹듯이 하는 탓에 8학년 때 과락을 맞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운동 능력만큼은 타고났던 그는 베델 고등학교에서 미식 축구팀과 농구팀을 병행했고 특히 스프린트에서 강점을 보였던 아이버슨은 폭발적인 속도와 화려한 드리블을 바탕으로 두 개 팀을 동시에 버지니아주 챔피언십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최고의 고등학교 선수상도 수상했죠. 때는 199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이버슨은 친구들과 함께 볼링장을 찾았는데 여기서 생애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아이버슨을 노리고 한 백인 무리가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시비를 건 것이죠. 아이버슨은 상황이 그닥 좋지 않음을 느끼고 그곳을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백인 집단과 흑인 집단이 말다툼을 하는 사태로 번져버립니다. 그리고 싸움 도중 아이버슨이 의자로 한 여성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말까지 흘러나왔고 형사사건으로까지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아이버슨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되죠. 하지만 싸움이 있었던 당시 아이버슨이 그 자리를 피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행히 오해는 풀 수 있었지만 이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아이버슨을 데려갈 대학교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아이버슨의 곁에는 그의 영웅이자 멘토인 어머니 앤이 있었고, 그녀는 당시 조지타운 대학교의 사령탑을 맡고 있던 존 톰슨을 찾아가 자신의 아들을 받아달라고 설득한 끝에 결국 전액 장학금까지 지원받으며 대학 무대로 뛰어들게 됩니다. 신입생이었던 94-95 시즌, 곧바로 팀의 에이스를 자처하며 평균 20.4득점, 4.5어시스트, 3스틸을 기록한 아이버슨은 빅이스트 올해의 신인 선수상을 차지했고, 조지타운대를 NCAA 토너먼트 16강까지 올려놓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 소포머가 된 95-96 시즌, 더 탄탄해진 농구력으로 모든 스탯에서 발전을 보인 아이버슨은 절망적이었던 과거를 뿌리치고 단 2년 만에 명실상부 전미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 무대를 2년 만에 졸업하고 1996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한 아이버슨은 당시 수많은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제치고 당당히 첫 번째로 필라델피아 76ers의 지명을 받으며 빅리그 진출의 꿈을 이루게 되는데요. NBA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픽으로 지명된 선수들 중 역대 가장 작은 신장으로 뽑힌 선수가 바로 앨런 아이버슨이죠. 아이버슨은 신인이었던 96-97 시즌부터 자신이 왜 1픽으로 지명된 선수인지 그 가치를 증명하기 시작하는데요. NBA 데뷔전이었던 미러키 벅스전에서 아이버슨은 30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큰 무대에 뛰어들자마자 농구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30득점은 신인 선수가 데뷔전에서 기록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었죠. 그리고 또 많은 농구 팬들이 기억하고 있을 역대급 장면도 만들어냈는데요. 당시 55승 8패의 최강팀으로 군림하고 있던 시카고 불스를 만나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을 상대로 레전드 플레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경기에서 조던을 상대로 무려 37득점을 폭발시켰죠. 또한 50득점 경기를 포함해 5경기 연속 40플러스 득점 경기를 해내며 대괴수 윌트 체인벌린이 갖고 있던 연속 40플러스 득점 경기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하면서 96-97 시즌 신인왕 타이틀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의 몫이 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 필라델피아 구단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아이버슨은 그보다 1년 선배인 제리 스택하우스와 시즌 내내 전혀 시너지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 선수 모두 득점에 욕심이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에이스가 되려고 이기적으로 플레이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레 팀의 케미스트리는 박살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필라델피아는 체질 개선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는데요. 97-98 시즌 시작 전 명장 레리 브라운을 감독으로 부임시켰고, 아이버슨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기 위해 시즌 도중 스택하우스를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하기에 이르죠. 브라운 감독은 아이버슨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포인트 가드가 아닌 슈팅 가드로 포지션을 변경했고, 키 때문에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그의 수비력을 보완하고자 사이즈와 수비가 좋은 포인트 가드 에릭 스노우를 백코트 콤비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된 98-99 시즌, 이러한 노력은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아이버슨은 팀의 기대에 부응하며 평균 26.8득점으로 98-99 시즌 생애 첫 득점왕을 차지하게 되었고, 올 NBA 퍼스트 팀에도 선정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게다가 아이버슨은 시즌 도중이었던 1월 팀과 6년 70.9밀리언 달러의 맥시멈 연장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필라델피아 프랜차이즈 스타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죠. 하나의 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필라델피아는 정규 시즌 28승 22패 동부 6위를 기록했고, 90-91 시즌 이후 무려 8년 만에 다시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되는데요. 비록 2라운드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0-4 스윕을 당하며 탈락했지만 1라운드에서 만난 동부 3위의 올랜도 매직을 3-1로 꺾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4년 차인 99-2000 시즌 아이버슨과 필라델피아는 더 성장하며 49승 33패라는 좋은 성적으로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이번에도 2라운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돌아섰죠. 그리고 레리 브라운 감독과의 불화설까지 제기되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2000-2001 시즌 시작과 동시에 무려 10연승을 내달리며 심상치 않은 페이스를 보여주는데요. 아이버슨은 생애 두 번째 득점왕을 차지함과 동시에 필라델피아는 정규 시즌 50승 고지를 넘고 동부 1위를 수성해버리면서 아이버슨은 정규 시즌 MVP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그는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한 NBA 역대 가장 작고 가벼운 선수로 등극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2001년 플레이오프 시리즈, 1라운드에서 만난 인디애나는 3-1로 가볍게 물리치며 동부 1위의 위엄을 보여주었으나 이후 경기들은 정말 순탄치 않았는데요. 토론토 랩터스와의 2라운드 시리즈, 그리고 미러키 벅스와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모두 7차전까지 가는 대접전 경기를 펼쳤고, 그래도 1983년 이후 처음 대망의 NBA 파이널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지만 필라델피아 선수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일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파이널 상대는 다름 아닌 샤키로닐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끄는 서부 최강 LA 레이커스. 심지어 레이커스는 파이널까지 올라오는 동안 단 1패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체력적인 부분부터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이버슨 또한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있었던 최악의 상황이기도 했죠.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이커스의 우승을 점쳤던 파이널 1차전 경기가 레이커스 홈인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필라델피아의 심장 앨런 아이버슨은 이 경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버립니다. 경기 초반부터 레이커스의 림에 맹폭을 퍼부은 그는 전반에만 이미 30득점을 올려버렸죠. 하지만 체력적으로 부담이 컸던 탓인지 후반엔 고작 11득점밖에 올리지 못했고, 4쿼터엔 단 3득점에 그치며 체면을 구기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경기는 다행히 연장전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온몸을 내던지며 불사질렀던 아이버스는 연장 5분 동안 7득점을 올리는 데 성공했고, 특히 연장전 40여 초를 남기고 타이론 룰을 상대로 터뜨린 승부의 세기를 박는 결정적인 점포와 그를 넘어 백코트하는 장면은 이후 파이널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 기억됩니다. 첫 경기를 따낸 후 레이커스에게 4연패를 당하며 우승을 내주긴 했지만, 레이커스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겼다는 것은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로 임팩트가 컸는데요. 그러나 이후 2001-2002 시즌과 2002-2003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성공했던 아이버슨과 필라델피아였지만 각각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2002-2003 시즌 이후 레리 브라운 감독이 팀을 떠나게 되면서 필라델피아도 그저 그런 팀으로 전락해버리게 되죠. 그래도 아이버슨과 브라운 감독의 불화설은 사라진 상태였고, 이후 아이버슨은 레리 브라운을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버슨은 타고난 득점 본능을 바탕으로 팀의 1옵션으로서 종횡무진 코트를 누볐지만 팀 성적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고, 특히 프랙티스라는 밈이 생겨났을 정도로 훈련에 자주 빠지는 등 팀의 리더로서 태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6-2007 시즌 도중 덴버 너게츠로 트레이드된 아이버슨은 당시 NBA 득점 기계 중 한 명이었던 차가운 남자 카멜로 앤서니와 한솥밥을 먹게 되는데요. 두 득점 기계의 만남 또한 많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아이버슨도 득점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었던 탓인지 효율 면에서 필라델피아 시절보단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팀 성적과는 비례하지 않았고, 신정팀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테크니컬 두 개를 받고 퇴장당한 뒤 스티브 자비 심판을 비난한 행위로 $25,000 벌금을 부과받았던 적도 있었죠. 아이버슨과 카멜로 앤서니의 강력한 원투펀치 조합으로도 팀 성적에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덴버 구단은 결국 2008-2009 시즌 도중 아이버슨을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 시켰고, 2009-2010 시즌 멤피스를 거쳐 다시 친정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34살이 된 아이버슨의 기량은 혼자서 레이커스를 무너뜨렸던 그 시절과는 거리가 멀었고, 가는 팀마다 불화를 일으키며 그를 찾는 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터키 리그 농구팀 중 하나인 베식타스에서 한 시즌 플레이했고, 이후에는 NBA D리그 팀 중 하나인 텍사스로부터 계약 제안을 받긴 했지만 거절했죠. 결국 아이버슨은 2013년 10월 30일 농구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는 발언과 함께 현역에서의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2016년 10월 샤키로닐 야오밍과 함께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아이버슨은 2017년엔 3대3 농구 리그에도 잠깐 몸담으며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NBA 14년의 커리어 동안 신인왕 수상을 시작으로 NBA 올스타 11회, 올 NBA 퍼스트 팀 3회, 올 NBA 세컨드 팀 3회, 올 NBA 서드 팀 1회, 득점왕 4회, 스틸왕 3회, 그리고 2001년 정규 시즌 MVP까지 183cm라는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거인의 심장으로 코트를 누비며 정말 엄청난 업적들을 남겼던 남자 앨런 아이버슨. 비록 이런저런 이슈들도 많았던 선수지만 과연 미래에 이런 타입의 선수를 다시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The Answer 답사마 앨런 아이버슨의 영상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추억의 선수 시리즈의 리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